하나 씨도 개인 방송하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아 저도 TV라고. 어? 아 심층 TV. 심층 TV. 예,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미용적으로 아~ 피부. 아~ 왜냐면 너무 좋아. 진짜 좋아 피부. 아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요. 피부가. 아니, 그래서 물어보셔요 많이. 그래서 제가 쓰는 거를 이제 좀 솔직하게 좀 약간 비싼 거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많이 좋아. 아, 가성비. 제가 올해 41이거든요. 근데 아, 그래? 진짜? 아, 진짜? 41하면서도 약간은 그래도 또래보단 조금 나은 이게 이제 아 동원이에요 진아 씨는. 이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면서 하는 게 안면 근육 운동. 아 그게 많이 들었는데. 예, 안면 근육 운동을 항상 어떻게? 해요. 저 음악하고 좀 같이. 아, 저 그럼 배워볼까 배워봅시다. 아, 이게 도움이 돼요? 저게 도움이 돼요? 아, 저건. 아, 이게 도움이 돼요? 저게 도움이 돼요? 아, 저건. 오. 아, 이게 도움이 돼요? 저게 도움이 돼요? 아, 저건. 오,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빼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우와, 우와, 이게 약간 아 진짜 진아 씨 이게 천천히 우리가 이거 매일 아침 한다고요? 진짜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봐봐 혈색이 돌잖아. 와, 네. 그리고 우리가 몸도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얼굴은 생각해 보세요. 막 운동을 아, 아니.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움직여줘야 돼. 어, 근데, 아,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 우리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운동할 때 하나, 둘, 천천히. 셋, 천천히 하듯이 이 음악을 택한 이유가 주세요. 천천히. 근데 이거 주름 더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 안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를 해줘야지 주름이 펴집니다.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시원하네. 시원하죠. 얼굴이 좀 시원하죠. 오, 너무 지은 씨는 아까 살짝 봤는데 네. 얼굴이 마음껏 안 펴지던데요? 예, 아니야. 아니야.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얼굴이 네. 마음껏 안 펴지던데요? 예, 아니야. 그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그 운동을 안 해서 입이 좀 작으시더라고. 아니, 왠지 아, 이제 돼. 순간 불화형인 줄 알았어. 왜요? 아, 근데 일리 있다. 괜찮죠, 진짜. 혀도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어. 혀 되게 길다. 아, 혀가 진짜 기네. 나도 매일, 네. 나도 매일 키스를 했어. 어이! 뭐야? 어, 진신 왜? 어! 각자 안 보고? 아, 뭐 이런 걸 이기려고 그래. 진화형이잖아, 진화형이. 이거 되는 거 처음 봤어. 신형이 되잖아, 신형이. 와, 근데 주현 씨 왜 이렇게 길어요? 이게 어떻게 돼? 어머. 짧다, 지금 이제.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여기밖에 안 돼, 안 돼. 제 딸도 돼요. 진짜? 제 딸도 혀가 길어요. 엄마 닮아서. 신기하죠? 야, 이걸 따먹네. 이걸 따먹죠. 괜찮아. 아, 아, 근데 이게, 진화 씨도 심탱 TV요? 예, 심탱 TV. 아, 근데 이게 심탱이라는 느낌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이름을 이렇게 관종 언니처럼. 아, 그래. 아, 멋있을까요? 좋아요,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아니면 울다 웃다 기복 언니 어때요? 아, 기복 언니 좋다. 그래, 약간 정말 네, 무죄로. 사실 제 김신영 씨가 지어준 거예요. 뭐. 심기복. 아, 네. 아 야, 기복 언니. 울다, 그게 울다 웃다 기복 언니. 어, 괜찮아요. 함께 웃고 함께 어, 울고 싶은. 좋다. 울다 웃다 기복 언니. 기복 언니. 그렇죠, 그렇죠. 울고 싶어. 아, 좋다. 근데 사실 제가 그거를 제일 잘해요. 아, 그러니까. 만대기 듣고 울고. 진아 씨가 리액션이 정말 좋죠. 아, 진짜. 공감 언니, 공감 언니. 제일 잘해요. 이거 하면 터진다. 한 가지 가서 상주보다 더 많이 울잖아.